호랑나비 한 마리가 최근 방영한 미스터 로또 11회의 시청률이 7.8%에서 6.8%로 1% 하락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탑7분의 일부 팬덤에서 박서진 팬덤에서 요구하는 대로 스페셜 무대를 배치해봐야 실제로 시청률의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진실은 어떨까요? 정말 박서진님의 시청률 파워는 허상이고 스페셜 무대를 배치하던 말던 시청률의 변화는 없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박서진 스페셜 무대가 있으면 뭐하냐, 박서진의 스페셜 무대라기보다 탑7의 스페셜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는 의견을 피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TV조선의 반감을 가지신 일부 팬님들께서 너무 과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박서진님의 무대를 폄하하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미스터 로또 무대는 확실하게 박서진님의 분량이 보장된 무대였으며 무대도 부족함 없는 수준 높은 무대였습니다. 온전한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탑7과 화합을 추구하시는 박서진다운 무대였다고 볼 수 있었으며 무대도 그간 스페셜 무대가 없었던 박서진님을 적극 조명하기 위하여 박서진님을 센터에 배치하였고 옷색도 박서진님 혼자 붉은색이었기에 박서진님이 돋보이는 배치를 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랑나비 특유의 허우적거리는 퍼포먼스를 할 때에도 박서진님을 센터에 배치하였기에 박서진님을 중심으로 카메라 포커스가 잡혔으며 장구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할 때에도 안성훈과 나상도가 양옆에서 서고 퍼포먼스를 곁들여 박서진님의 퍼포먼스를 돋보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래의 엔딩에서도 박서진님이 센터에 딱 자리하여 누가 봐도 해당 무대의 주인공은 박서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박서진님의 매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가했던 안성우나 나상돈의 매력과 장점 또한 잘 드러났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콜라보 무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스페셜 무대만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무대 또한 두말할 것 없이 완벽한 무대였는데요. 최소호의 조선의 남자가 시원시원하게 폭발하는 감성이었다면 박서진님의 조선의 남자는 섬세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표현해내 없던 무대였습니다. 노래방 점수에서는 박서진님이 최수호에게 패배하게 되었지만 원곡이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매력을 대중에게 들려주었던 수준 높은 무대였습니다. 그 외에도 박서진님을 사이사이 조명해주는 타가수의 무대에 리액션하는 장면 또한 충분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단점을 찾아본다면 일부의 박서진님의 무대가 배정되어 있다 보니 박서진님의 단독 리액션 컷을 카메라에서 많이 잡아주지 않았으며 박서진님의 무대가 없는 2부에서 잡아주었다는 것인데요. 1부에서도 황금 기사단의 무대는 박서진님의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잡아주었다면 이곳 시청률도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소 아쉬움이 남았긴 했지만 사실 단점으로 언급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미스터 로또 시청률이 하락하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박서진님을 적극 조명해 주었음에도 팬님들께서 미스터 로또를 시청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청률은 하락했지만 박서진님을 시청하시는 팬님들의 시청률은 오히려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님의 활약으로 인한 시청률 파워는 미스터 로또의 시청률에서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시청률을 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청률 계산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두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스트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탑7을 제외한 게스트들의 인지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트랄랄라 브라더스나 미스터 로또나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의 인기를 가진 가수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연출이나 기획이 시청률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기에는 두 프로그램 다 시청률을 증가시킬 만 특별한 연출이나 기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시청률은 분의 활약에서 나오고 미스터 로또의 시청률은 황금 기사단 3인방과 탑7의 활약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기사단 3인방 중에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자랑하는 가수가 박서진님이기에 사실 박서진님의 활약이 트랄랄라 브라더스와
미스터로또의 시청률의 차이를 가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스터로또 10회차 시청률은 7.8%였고 트랄랄라는 같은 주에 5.4% 시청률이었으며 두 프로그램 간의 4%라는 시청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박서진님이 미스터로 또 10회차에 미친 영향력이 약 2.4%라는 것인데요. 11회 회차에서는 똑같은 계산을 진행하였을 때 미스터로 또 6.8% 트랄랄라 4.3%로 2.5%의 시청률 차이를 기록하였으며 이전 회차에서 0.1%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인해 증명된 팩트는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를 배치한 결과 박서진님의 무대로 인한 시청률은 엄연히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7%가량의 시청률을 박서진님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건 탑7 가수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시청률 하락의 원인을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에서 찾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7의 팬덤에서 줄어든 시청률을 왜 박서진님에게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박서진님을 지지하는 팬덤의 시청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미스터로또 1회차에서는 4.1%라는 놀라운 시청률 파워를 박서진님이 보여주었기에 최대 시청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2회차에서도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가 배정되어진 것을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적지 않은 팬님들께서 TV조선의 실망적인 모습들로 시청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부디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시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박서진님을 생각해 주셔서 그 누가 보더라도 박서진님의 시청률 파워를 의심할 수 없게끔 박서진님을 적극 조명해 주는 것만이 시청률 대폭 상승의 기림을 TV조선이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기사를 쓰십시오.